자, 여기서 드리프트 받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보내주기가 조금! 와! 와 불빛. 야, 불빛 써요! 우주! 그냥 가실 때 써요! 이게 지금 드립 그냥 들어갔으면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에 손오종하고 뺐던 것 같긴 한데요. 네, 드래프트를 살짝 일찍 받는 바람에 이 코너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못 받았고요. 진짜 안쪽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타이밍 보면 돼요. 어차피 직선 구간에서. 약간 자, 여기서 드래프트 받아야 되는데 자, 잘 맞았고요. 소령! 자, 과연 소령! 소령! 이렇게 되면 소령이 올라오겠는데요. 뚫어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1대1 느낌 나거든요. 자, 그럼 과연 아우라 선수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보내주기가 조금 억울하죠. 사실 에이스 결정전 느낌으로 봐도 돼요. 지금 3등이 드래프트가 잘 결정이 안 되는 거리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우라 선수가 실수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감쪽까지 좋아요 헬렌. 자, 다시 한번 드래프트. 자, 과연 먼저 진입하는 건 아우라 선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선두권에서 커팅해주면서 드래프트 타이밍을 주지 않았고 그냥, 마지막 착지 라인 봐야죠. 그냥 붙어냈어요. 헬렌 라인. 헬렌 선수가 역전 타이밍 이렇게 노리려고 하니까 계속 들이대는 겁니다. 자, 그래도 한 차례 밀어내는데 성공하긴 합니다만. 아, 헬렌 터프해요. 와. 바로 올라와요. 와. 아니 헬렌 과감하게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자신감. 그리고 어쨌든 아빠까지 뒤에 4등권이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할 법도 한데 이 선수들은 드래프트 한번 받을 때마다 계속 싸웁니다. 아니 그냥 좋아. 헬렌이 그냥 몸으로 밀어버렸어요. 내 앞에 있는 건 다 부셔버리고 있어요. 근데 미들 먹으면서 독수사 한번 떨궈냈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이렇게 되면은 추가 세트의 실드를 먼저 뺄버시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버려주고 맞다. 미사일 실드 없어요. 자, 부스터! 부스터 가져! 이거는 더! 아, 이걸 부스터로 이겨내네요. 자,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소령이 더 과감하게 갈 수 있습니다. 소령에서 밀어냈어요? 이러면 2, 3, 5, 7까지도 볼 수 있는 순위가 된 거죠? 팀원끼리 겹치는 타이밍 2, 3등을 끌어냈고 자, 2, 3 고정인가요? 혹시 불빛이 따라가나요? 앞쪽 이러면 치열할 것 같고요? 거즈 선수가 소령 선수와 불빛! 2, 3, 5, 7은 없어! 이러고 와. 달려가는 불빛입니다!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1파! 4등은 들리거든요? 아무튼 실드 중에 소령 템이 없어요 근데? 컨트롤! 자, 이번엔 주행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쥐가 우주 선인데 해지가 없어요. 우주 그냥 가실 때 써요.